올해 6월 말에 있었던 대규모 업데이트를 기억하시나요? 해당 업데이트를 통해 추가된 탄종 셀렉션 기능, 잘 활용들 하고 계신지요? 사실 제가 느끼기엔 탄종별 관통력의 차이는 명확하나, JHP나 슬러그의 펀치력이 더 좋아졌다는 느낌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이유로 모두들 AP 혹은 벅샷을 주로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레디오낫은 보이지 않는 감성도 중요한 법. 비록 일부 탄종의 효용성이 인게임에선 낮아서 잘안 쓰이더라도, 실제 용도를 염두해서 그때그때 맞춰서 써주는 센스를 우리들은 발휘하고 싶고, 비록 현실은 시궁창이더라도 맞춰서 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알았던 그 방법. 인게임에서 탄종에 맞춘 탄창을 교체하는 방법.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해당 무기의 키보드 버튼을 그 총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한번 더, 두번 말고 한 번만 눌러주시면 별도로 챙겨온 다른 탄종의 탄창으로 교체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패닉 현상이었고 지방기 없는 담백한 영상 자주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담은 댓글들 항상 사랑하고 관심 갖고 있습니다. 많이 부탁드려요.